티몬과 위메프 등 전자상거래 기업의 정산 지연 사태에 따른 전북 지역 피해가 147억여 원으로 집계된 가운데 전북자치도는 600억 원 규모의 정책 자금을 마련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연일 불볕더위 속에 익산에서는 근무를 마치고 교대하려던 50대 소방관이 쓰러져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A 소방위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지난 3월 부안 복합 커뮤니티 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었지만 상가 절반이 텅텅 비어있는데 그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감사원이 고창군의 토석 채취 면적 변경 허가에 따른 특혜 제공과 업체 관리, 감독 소홀 등에 대해 관계자 징계를 요구한 가운데 감사 결과에 대해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 뉴스입니다. 티몬과 위메프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 판매자 정산 지연 사태에 따른 전북 지역의 피해가 147억여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5일 기준 도내 피해 기업은 54개사로 조사됐다며 피해를 줄이기 위해 600억 원 규모의 정책 자금을 마련해 자금난 구제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사태로 직간접적 피해를 본 업체는 특별경영자금이나 긴급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 법률자문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일 불볕더위 속에 익산에서는 근무를 마치고 교대하려던 50대 소방관이 쓰러져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8시 40분쯤 익산소방서 여산지역대 소속 소방위 A씨가 근무지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A 소방위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A 소방위는 전날 오전 9시부터 벌집 제거와 산악사고 구조, 차량 화재 진압 출동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현장에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타살 등의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A 소방위가 순직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부안 종합버스 터미널 일대는 지역 상권의 중심지입니다. 혹시 터미널 옆에 문을 연 복합 커뮤니티 센터 가보셨습니까?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었는데 상가 절반이 텅텅 비어있다고 합니다. 이나라 기자입니다. 지난 3월 문을 연 부안 복합 커뮤니티 센터입니다. 낙후된 터미널 주변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목적으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128억 원을 들여 지었습니다. 문을 연 지 반년이 다 돼가는 지금 상가는 대부분 비어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체험과 방문객 편의시설을 위해 조성됐던 도자기 공방과 관광 안내소도 문이 닫혀 있습니다. 화장하는 사람이죠. 개만 넘으면 뭐지요? 사람이 있어야지. 입주자를 모집하는 상생협력상가 네 곳의 예정 가격은 연 600만 원 초반 정도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편이지만 입찰자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비싼 편은 아니에요. 주변에 여기 뭐 100만 원, 150만 원 막 그래요 한 달에. 입찰자가 적은 이유로는 상가 면적이 32제곱미터 가량으로 카페나 편의점이 들어서기엔 작은 크기와 홍보 부족 등이 꼽힙니다. 이에 부안군은 상가 입주자 모집 현수막도 붙이고 군 SNS 채널을 활용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 또 문이 자주 닫혀 있는 도자기 공방에 대해선 예약제로 운영되다 보니 수업이 있을 때만 문을 열고 그 옆 공간은 추후 특산물 플리마켓 등으로 쓸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이와 함께 입주자가 구해지지 않을 땐 입찰 지역 제한 조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한쪽 그 복합 커뮤니티 센터의 상생 협력 상가는 3차까지 모집을 해서 안 될 경우에는 지금 전라북도로 범위를 확대해가지고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상점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5일 개찰 결과
복합 커뮤니티 센터 상가 3차 모집 입찰에 참여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부안의 랜드마크이자 지역 상권 활력소로 기대됐던 부안 복합 커뮤니티 센터가 주인이 나타나기만 기다리는 애물단지가 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감사원이 고창군의 토석 채취 면적 변경 허가에 따른 특혜 제공과 업체 관리 감독 소홀 등에 대해 지적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감사원은 시민사회단체 등 300여 명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 9월부터 고창군 토석 채취 기간 연장 허가 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고창군의 업무 처리 중 5건이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고창군 성숙면 석산 반대대책위원회와 전북환경운동연합은 7일 군청에서 고창군의 행정을 규탄하고 감사원 처분 요구 이행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와 관련자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전북자치도 선관위에 따르면 A후보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경로당 회장 B씨와 선거 사무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A후보는 선거 사무장 C씨와 공모해 선거 비용 2천여만 원을 회계 책임자 위임 없이 직접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151만 채,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 수입니다. 전체 1,852만여 채 가운데 8.2%나 됩니다. 농어촌 지역에 많지만 도시에서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지역 소멸 위기의 현실을 잘 보여주는 수치죠. 빈집을 방치하면 우범지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붕괴와 같은 안전상의 문제도 발생하죠. 동네 전체 경관이 망가집니다. 그러면 인근 주민들이 떠나죠. 빈집이 더 늘어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건데요. 그러다 결국 지역이 침체되고 소멸 속도가 빨라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빈집 문제를 해결해서 지역 소멸 시기를 늦춰야 할 텐데요. 몇 가지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귀농 귀촌인과 예술인들에게 5년간 무상 임대하는 전북 익산시의 귀농인 희망하우스 사업, 그리고 빈집을 호텔로 만들고 야외 정원을 꾸민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의 마을 18번지가 정원, 또 빈집을 철거해서 주차장으로 쓰거나 외국인 근로자들의 주거지로 재탄생시킨 충남 홍성군의 빈집 함께 써유. 일본은 어떨까요? 900만 채나 되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른바 빈집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아홉 채 가운데 한 채가 빈집인 도쿄는 빈집을 노인보호시설, 학습지원소, 지역 커뮤니티 센터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관광지인 교토시는 빈집을 숙박시설로 리모델링해서 호텔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이 어렵다면 깨끗하게 철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 자리를 주민 쉼터나 작은 정원으로 가꾸면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겠죠. 이를 위해서 행정안전부가 871채의 빈집 철거에 5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빈집 활용 노력은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빈집의 아름다운 반란이 필요합니다. 집주인과 지자체 그리고 중앙정부가 힘과 지혜를 모으기를 기대합니다. 데스크의 눈이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이 8월 셋째 주부터 9월 첫째 주까지 4주 동안 단위 학교를 대상으로 2025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 대비 중점 상담 기간을 운영합니다. 해당 기간엔 대입 상담을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최우선순위로 정하고 수시 지원 학생을 대상으로 집중 상담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도교육청 진로진학통합센터에서는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상담이 진행됩니다. 또 전주와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등 6개 지역 교육지원청은 오는 3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합니다. 상담을 원하는 학생과 학부모는 전북진로진학 누리집에서 사전 접수를 통해 신청한 뒤 참여할 수 있습니다. 2025학년도 대입수능시험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농촌진흥청이 수험생을 위한 간단 콩 요리를 선보였습니다.
농진청은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한 두부면 파스타와 면역력 향상에 좋은 콩나물밥, 두유라떼와 검정콩 빙수 등 수험생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콩 요리법을 소개했습니다. 농진청 관계자의 설명 직접 들어보시죠. 콩은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고 콩나물에는 가바와 아스파르긴산 같은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어서 피로회복과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또 실제 수험생을 둔 부모를 대상으로 콩 요리 시식회도 열었습니다. 남원시 인월면 행정복지센터 건물에 청소년 전용 공간인 청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건물 3층에 댄스와 밴드실, 스터디 카페 등으로 조성된 청원은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합니다. 이용 대상은 지리산권에 사는 9살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으로 이용료는 무료입니다. 청소년들의 특화된 문화시설로서 안전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신문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변방에 머물렀던 전북 정치가 다시 중심축으로 부상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국회의원들의 존재감이 지역 정치의 영향력을 결정지었다면 현재는 당원의 숫자와 표심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하는데요. 민주당 핵심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 같은 현상은 차기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 전북 순회 경선과 광주 전남 지역 경선에서 더욱 두드러졌다고 합니다. 당선권 바깥이었던 한준호, 민영배 등 호남 출신 후보 2명 모두 연고지에서 경선을 치른 뒤 단숨에 당선 가능권으로 진입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지도부에서 입김이 센 수석 최고위원 경쟁에서도 전북의 선택이 반전을 만들면서 정치적으로 성장을 바라는 진보진영 국회의원들은 전북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게 됐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부안 상설시장에 작은 몰입자로 대기 온도를 낮춰주는 친환경 냉방장치가 설치됐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공모로 4억여 원을 들여 설치된 증발 냉방장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악취 제거에 효과적입니다. 요즘 부안 상설시장을 찾는 방문객들이 무더위로 장보기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번 증발 냉방장치 설치로 주민들에게 시원함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폭염에 가축들도 힘들어하는 요즘 임실군이 젖소 열 스트레스 저감 기술을 시범 운영합니다. 임실군은 젖소 농가 두 곳에 대해 온도와 습도를 함께 측정하고 스마트폰으로 축사 환경을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더위로 인한 젖소 스트레스와 체세포 수는 줄이고 산유량은 늘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축산농가의 스마트 축산기술을 확대 보급하여 많은 축산농가가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축사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김제시와 초록우산 전북본부가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 내 한 다둥이 가정을 위해 깨끗하고 소중한 보금자리, 이른바 깨소금 아동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후원금 기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제의 한 오리 요리 전문점 이원규 대표는 모두 12명의 가족이 모여 사는 가정 사연을 듣고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동참하게 됐다며 김제시에 2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또 사단법인 행복드림 복지회도 후원금 5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김제시는 후원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정읍 씨가 지역 명예를 높이고 시정 발전에 헌신한 정읍 시민회장 후보자를 추천받습니다. 올해 선발 분야는 문화체육장과 애향봉사장, 농산업 경계장, 후행 선행장, 명예 시민의장 등 다섯 개로 현지 조사와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